정인 기자님 그 크림 블러셔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파운데이션 바르고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네. 파우더 타입을 많이 쓰는데 색깔이 좀 텁텁해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에서 스탑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색깔이 안 묻어나는 것 같으니까 계속 돌리다 보면 파운데이션까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중간에 밑그림 작업 하듯이 먼저 발라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위치 선정한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좀 중간 막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손으로 먼저 손등에다 바로 바르면 큰일 나죠. 네,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죠? 손등에다가 먼저 양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웃어서 그쵸 위치를 정하세요. 어디가 제일 붉게 나오기를 원하는 자, 눈가 위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먼저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지금 여기가 빨갛게 먼저 입혀졌잖아요. 이게 NG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치를 잘못 선정을 했을 때도 있잖아요. 싱글 네. 독자분도 그럴 때는 좀 과감히 다시 파운데이션을 누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피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눈가가 빨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먼저 찍을 때는 그라데이션이 되는 공간까지도 계산을 하시고 그 위치를 먼저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찍는 위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라데이션으로 먼저 찍은 다음에 달팽이 모양처럼 라운딩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잘하시네요. 이게 네.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찍었을 때 그 위치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양쪽 그 블렌딩한 폭을 거의 1cm 1cm를 잡고 중앙에다가 찍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먼저 찍었으면 양쪽으로 1cm, 1cm 정도가 네. 옆으로 퍼진다고 생각하시고 딱 찍으시면 돼요. 네. 오셨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외곽선으로 이제 달팽이 모양대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네. 자연스럽게 혈색감이 살짝 올라오면 됩니다. 네. 이제는 크림 타입 블러셔를 사용하면 피부도 좀 혈색감이 같이 있어 보여서 그 농도가 이제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먹어나면서 좀 같이 어우러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파운데이션이 파우더를 하지 않은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파우더를 네.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다음은 스펀지를 사용하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정 기자님 위해서 조그만 거를 준비를 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둥글게 먼저 압을 만든 다음에 찍어서 도장처럼 찍으시면 돼요. 물론 손등에다가 양조절을 하신 다음에요. 끝을 둥글게 만드는 게 되게 팁인 것 같아요. 보통 네. 사실 이렇게 집어서 그쵸. 납작한 면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블러셔 같은 경우는 볼이 살짝 올라오는 네. 공간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맞닿게 하시면 훨씬 더 편해 보이죠. 그래서 손등에다가 그쵸. 양조절을 한 다음에 오셨을 때 잘하시네요. 스펀지가 더 맞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펀지는 조금 더 진하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네, 잘하고 계신데요. 똑같이 양쪽하고 비슷하게 됐죠? 네. 똑같이 누른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스탬프로 이렇게 찍는 그쵸? 것 같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펀지가 동그랗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만 모양만 만들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되겠죠? 네, 다음은 브러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부분을 조금 다시 컴팩트를 눌러서 색감을 다시 감출게요. 그 다음에 다음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크림 브러쉬 타입을 네. 브러쉬로 바르는 거 처음이에요. 네. 아무래도 싱글즈 독자분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아티스트분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하는 브러쉬를 찾아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사실 이런 브러쉬는 또 약간 하이라이터를 바를 때 많이 네, 하이라이터를 바르거나 그 모공 같은 거가 많을 때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좀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크림 블러쉬를 바를 때 응용을 해도 무관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양조주를 한 다음에 너무 진하게 눌러서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손을 브랜딩을 해서 지금 잘하시네요. 이렇게 예, 그렇죠. 워낙 파우더 타입을 잘 쓰셔서 그런지 지금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놀라워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브러쉬로 하는 게 훨씬 낫네요. 여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얼굴 전체에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바른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큰 원을 그리게 될 경우에 발그라니 해볼 수 있거든요. 시간대로 이렇게 네, 그렇죠. 소녀 같은데요? 이 브러쉬로 바르는 게 은근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브러쉬가 대부분 보면 꺼석꺼석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조금 끝이 이렇게 약간 뾰족하고 양 조절이 좀 될 수 있게끔 끝이 네. 좀 벌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살에 닿았을 때도 거의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크림 브러쉬를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라는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게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작은 그 동전 크기, 네. 1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올바른 블러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발견. 네. 네, 예쁘네요. 소녀 같아요.